적인 멸종 위기종인 독수리가 월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식지 파괴와 먹이 부족 때문에 독수리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어 자칫 월동지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신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말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인 독수리 한 마리가 야생동물구조센터에 들어왔습니다. 몸길이 1미터 이상 되는 독수리는 먹이를 먹지 못해 거의 탈진된 상태였습니다. 엑스레이 찍어봐도 위장관 안에 음식물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럼 얘가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는, 한 일주일 정도는이죠. 음식물을 못 먹었다고. 20일이 흐른 지난 14일, 대구시 중구에 있는 야생동물 구조센터. 탈진해서 구조된 독수리는 치료를 받고 이제 완전히 원기를 회복했습니다. 고령군 계진면에 월동지로 옮겨진 독수리는 자연의 품 안에 다시 안겼습니다. 하늘에는 다른 독수리가 큰 날개를 펴고 유유히 비상하며 돌아온 친구를 반기는 듯 합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월동하는 독수리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좀처럼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대구시 달성군과 고령군 계진면 일대에서 독수리가 월동하는 모습이 발견된 것은 약 10년 전인 2006년. 매년 꾸준히 개체 수가 늘어나며 한때는 150마리 정도나 되었지만 4대강 사업으로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독수리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조류 독감의 유행으로 먹이주기 행사까지 금지되면서 개체 수는 정점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그게 특별히 오리류에서 지금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독수리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 조류 독감이 분변해서 나왔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지침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AI 발생 때문에 그 모임 자체로 해가지고 먹이 주는 행사 자체는 지금 좀 자제하라는 그런 것도 있고 조금 그렇습니다. 독수리 월동지가 사라질 위기에 놓이자 민간 야생동물 보호단체인 대구 경북 야생동물연합이 자체 예산을 편성해 독수리 서식 실태와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